아우디, 2세대 Q7 최초 공개, 차세대 아우디의 마스크. 아우디 SUV 라인업의 최상급 모델 Q7의 2세대 모델이 11 오토페어리 웹페이지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풀체인지를 거친 Q7은 S라인 보디킷을 적용한 모델로 아우디 차세대 모델들의 예고편이기도 하다. 아우디는 Q7을 시작으로 앞으로 출시되는 아우디 라인업에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전면 디자인인데 커다란 방패형 그릴의 입체감을 부여하고 실버 컬러로 마감해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한다. 먼저 선보인 TT와 유사한 디자인의 헤드램프는 매트릭스 LED 기술이 적용됐다. 그릴과 헤드램프가 연결되는 디자인은 이후 출시되는 아우디 모델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Q7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존 모델 대비 날렵해진 모습이다. 1세대 Q7의 거대하게 느껴졌던 차체가 다소 안정감을 찾은 모습이다. 측면 디자인의 캐릭터 라인이나 구성은 1세대 모델과 큰 차이를 두지 않았다. 후면 역시 1세대 모델과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확인되지 않으며 리어 램프 디테일과 리어 범퍼의 디자인을 좀 더 세련되게 다듬었다. 범퍼 하단에는 사각형 듀얼 머플러를 위치시켰다. 실내 디자인은 변화의 폭이 크다. 콘셉트카를 연상시키는 심플한 구성과 아우디 특유의 세밀한 디테일이 가미된 디자인을 보여준다. 또 수평적인 구조를 통해 공간감을 극대화시킨다. 대시보드 내에 위치하던 정보 표시창은 팝업 타입으로 변경됐고, 최근 선보인 폭스바겐 파사트의 에어벤트와 유사한 디자인이 눈에 띈다. 1세대 모델과 달리 전자식 기어노브를 적용했다. 기존 아우디가 원을 주제로 한 디자인을 즐겨 사용했다면 Q7에서는 사각형을 주제로 원을 재해석한 것처럼 보여진다.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아우디에서 처음 선보이는 형상으로 아우디 브랜드 로고를 전면 그릴과 같은 육각형과 함께 위치시켰다. 2세대 Q7은 새로운 6기통과 8기통 엔진이 적용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최상급 라인업인 SQ7의 등장이 예고되었는데 RS5 TDI 콘셉트에서 선보인 전자식 슈퍼차저가 적용된 3L 트윈터보 V6 TDI 엔진이 사용된다.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추가된다. 아우디 Q7은 내년 1월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2015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완전히 공개된다.